삼성전자의 하반기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 색상으로 내건 블루코랄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일부 국가는 물량 부족으로 출시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예약 판매 호조 덕에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30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을 출시하며 새롭게 내세운 메인 컬러, 블루 코랄입니다. 은은한 파란빛을 띤 이 색상은 예약 판매 선호도 40%가량을 차지하며 예약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동통신 3사와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실시 중인 갤럭시 노트7의 예약 판매에선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블루 코랄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다는 삼성전자의 자체 설문조사가 적중한 겁니다. 그다음에 내부 외부 고객 설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우리 블루 칼라를 먼저 내세우고 그게 또 젊은 분들한테 특히 또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블루 코랄을 비롯해 전체적인 예약 판매 분위기도 전작들보다 뜨겁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7의 예약 건수는 상반기 인기작인 갤럭시 S7보다 두 배나 높고 주문 폭주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의 출시일은 연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갤럭시 S7에 이어 하반기 갤럭시 노트7까지 파죽지세 행진의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20조 원 초반에 불과하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3년 만에 다시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IM 사업부도 지금 실적이 안정화됐는데 이제 노트 시리즈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작보다 일단 생산량 자체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갖고 그쪽도 실적이 뭐 안정화된 게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는 19일 출시를 앞둔 갤럭시 노트7. 예약 판매 호조 분위기를 이어 하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